여러분 앉아 계시기 힘드시죠? 애터미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게 최고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요 앉아 있는 게 최고로 좋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씩 앉아 있는다면 몇 시간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공부를 어디까지 나왔다고 했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전 세계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랬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부지런히 뛰면서 돈 벌러 다녔었죠. 그런데 애터미를 딱 하려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앉아있는 시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이 온몸이 다 뒤틀리더라고요. 도대체 이 몸이 다 뒤틀려가지고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있어야지만이 성공한다니 앉아있어야 돼요? 안 앉아있어야 돼요? 앉아있어야 돼요. 아니 앉아만 있어도 성공한다는데 그까짓 거 못하면 나는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로얄마스터까지 올 때까지는 이 자리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에 꼬박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월 5천만 원의 수입이라는 돈을 제가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꿈이 뭔지 아세요? 여왕처럼 살고 싶어라는 게 꿈이에요. 여왕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여왕은 뭐냐면 돈을 내가 벌어야 돼요. 벌지 않아도 돼요? 벌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0세부터 30세까지의 이 준비할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 했어요?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만큼 배워야지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그 시대 배워야 되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예쁜 딸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렇게 이쁜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 김서방님 딸내미를 저렇게 이쁜 딸내미를 왜 안 가르쳐? 왜 집에서 저렇게 학교를 안 가르치는 거야? 하면서 쑥떡쑥떡쑥떡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이 맺혀요 안 맺혀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나를 왜 학교를 가르치지 않는 거야? 내가 왜 공부를 못해서 왜 매일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직장을 잡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꿨어요. 0세부터 30세까지 준비할 시기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60세까지는 뭐를 한대요? 일을 한다잖아요. 회장님이 항상 석세스 세미나에 가실 때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55세까지만 일을 하고 60세부터 90세까지 뭐를 보내죠? 노를 보내는데 이 시기에 나는 여왕처럼 살 거야 라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2,000평에다가 울타리는 장미꽃으로 쫙 돌리고 그리고 차를 타고 대문까지 가려면 자동차를 쫙 타고 가는 저택 같은 곳에서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제가 이 시기에 부지런히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50세 내 인생을 딱 돌아봤어요. 20년 동안을 앞만 보고 뛰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냥 어영부영 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찾으려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만 보고 뛰었는데도 아직도 가난하게 사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1%의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거야? 여러분 저기 TV나 영화 같은 보면은 정말 3대 아니라 4대까지 부모님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뚜껑 열리는 차 타고서 막 달리는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보죠. 돈을 물쓰듯이 쫙쫙 뿌리는 그 1%의 부자의 자녀들을 보고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매스컴에서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주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평범하게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우리 부모님 그랬잖아. 젊어서 고생은 뭐도 한다 그랬죠? 사서도 한다잖아. 저는요 학교는 안 가르쳤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엄하게 그 산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 산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저는 그래 아버지가 그랬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니까 내가 열심히 50세까지 일,
55세까지 일을 해서 노후에는 그렇게 멋진 집을 하고 살 거야. 뭐만 있으면 여왕처럼 살죠? 돈, 돈. 뭐니 뭐니 해, 돈만 있으면은 내가 여왕처럼 살 수가 있어요. 나이가 지금 젊어서는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 나이 먹어서는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정말 울타리는 촥 장미꾸러도 돌리고 그리고 정원사를 딱 두고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여왕이 내가 풀 뽑고 나무 자르고 해요? 아니잖아요. 정원사를 딱 두고 나이가 먹으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행도 다녀야 돼 그때는. 그러면서 김기사 차대기 시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할 것이 아니라 탁 장미꽃에 이슬을 맺힌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아줌마 커피 한 잔 주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예터미의 도구를 만나서 지금 저는 막 뛰지 않아도 강의만 한 번씩 하더라도 월 5천만 원이 뚝딱뚝딱뚝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도깨비 방망이를 저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것을 만들려고 바닥에서 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나를 여왕처럼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없을까라고 찾아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공부도 못했죠. 그리고 또 돈도 없었죠. 이쁘기는 했지만 이쁘긴 했지만 말도 못했죠. 제가 애터미 시작하면서요 다섯 명 앉아가지고 정말 사업 설명하고 내 이름 석자 얘기하는데요 이 마이크가 탈탈탈탈탈탈탈탈 저 김성심입니다 몇 마디 하는데도 사람 앞에 쓰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탈탈탈탈탈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랭이 중에 무지랭이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꿈을 접어야 돼 안 접어야 돼요? 그때는 또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똑같이 나이가 이제 50살밖에 안 되고 5년 안에 한 땅에서 진짜 바닥에서 우유로 싹 솟아오를 수 있는 나를 여왕처럼 할 수 있는 도구는 아무것도 없네. 나도 역시 우리 부모님처럼 이웃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야 되네. 너무 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똑같이 그냥 이 세상 살다 그냥 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여러분 신데렐라 저는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신데렐라 알아요? 네,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죠. 정말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가고 싶었어. 그런데 신들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저도 여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정말 애터미라는 화장품이 하나 나한테 뚝 떨어진 거예요. 그 화장품 하나 써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가격은 너무나도 쌌고 뭐예요? 품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너무 여왕처럼 살고 싶어서 세트에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정말 비싼 화장품을 썼어요. 왜 비싼 화장품을 썼냐면 저는 뭐 여왕처럼 사니까 예, 피부는 좀 예쁘게 갖고 해놔야겠다. 나중에 여왕처럼 살 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피부가 엉망이면은 때깔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피부는 많이 갖고 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싼 화장품을 썼어요. 그런데 그 화장품, 애터미 화장품을 딱 가져왔는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앰플 하나가 20만 원짜리가 그거 하나 사온 제가 한 3일밖에 안 됐었어요. 그게 너무 비싸고 좋으니까 이거는 아껴 써야지 하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싼 화장품을 막 썼어요. 그런데 그 저기 뭐 에센스가 하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금방?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저 비싼 걸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되겠어. 그러면 이거랑 같이 섞어서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딱 바꿔서 쓰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애터미 화장품이라는 걸 쓸 때는 그냥 좋아 좋아 좋아라고 생각하고 썼지만 그 비싸다라고 몇 년 동안 썼던 그 앰플을 쓰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면 너무 좋았던 것들이 딱 발랐는데요. 미네랄 오일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는 순간 애터미는 싹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딱 스며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싼 화장품이 좋다고 썼는데 애터미 화장품 쓰면서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확연히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 화장품으로 바꿔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회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회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내가 직접 알아보자. 그리고 생존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가를 직접 내가 알아보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물음표를 가지고 정말 알아보셔야 돼. 이거는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 애터미 회사는 애터미 주식회사는 무슨 회사라고 해요? 유통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유통회사인데 유통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유통은 구멍가에서 마트에서 대형마트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지금? 무점포 마케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점포. 무점포 마케팅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매스컴에서 한 20년 전에 뭔 얘기 들었어요? 아, 앞으로는 네트워크가 대세래. 와, 이제는 앞으로는 인터넷 팩 쇼핑몰이 대세래 하는 소리 막연하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런데 나는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쇼핑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야. 다 그거 하던 사람은 다 망해버렸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점포 마케팅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회원제, 모든 회원제가 몇백 개가 회원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TV 홈쇼핑,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한기 회장님의 강의를 석세스 세미나에서 들었어요. 그때 저는 한 달 만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침표를 딱 내고 520만 원짜리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성공에도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공을 하고 싶었지만 그 법칙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주어진 일 열심히만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지 저는 성공의 법칙을 처음으로 그 회장님 강의를 들었어요. 성공의 법칙이 뭐냐면 옛날에 이런 말은 들었잖아. 돈을 벌려면 돈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의 법칙이라는 그 뜻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 무점포 마케팅으로 돌아가는데 박한기 회장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겟누라게 하셨어요. 본인은 2000년도에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이 회사를 17명에서 멤버십 구축만 조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나 혼자 시작했지만 멤버십 구축을 먼저 조용하게 내실을 튼튼히 하면서 조용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박한기 회장님이 이 세 가지를 다 하겠노라고,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애터미를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50대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였었고 여러분도 인터넷을 껐다 꼈다도 못하는 무재능인 같은 저 같은 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애터미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면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가고 3세대가 여러분 젊은 나이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애터미를 받들어서 여러분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액면 그 수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외쳤지만 나도 역시 아버지처럼 살고 있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저는 한 30대 초창기에 내가 홀로서기 하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한번 나 자신을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따만한 모토롤라 전화기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집 전화가 있는데 무슨 휴대폰이 필요가 있어? 그거 낭비하냐? 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축을 해야지만 돈을 벌어야지만 저축하면서 돈을 아껴야지만 돈을 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모든 아이들 내 손에도 휴대폰 들려있고 아이들 손에까지도 휴대폰 들려있고 지금 휴대폰 대리점 한다고 해서 부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려면 언제 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을 바꿀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장을 했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노래방을 왜 했지? 라고 생각했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저 500원짜리 코인을 했을 때 여러분 가정마다 다 신기해가지고 가봤을 거예요. 저도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노래방을 왜 한참 후에 했을까 봤더니 아, 저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저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야 하고 나서 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노래방을 하고 있어 지금? 봤더니요 모든 인생을 뒷북치는 인생을 내가 살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애터미는 도대체 어떻게 성장될까? 이 애터미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단계라고 다 손꼬락질하고 있는데 이 애터미 회사는 어떻게 성장될 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회사는 나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하게 성장될 거라는 걸 저는 가슴으로 확 와닿았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지금은
화장품하고 헤모임하고 치약밖에 세 가지밖에 없지만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애터미에다 런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멍가게 사장님이지만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사장님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액면 그대로 회장님의 말씀을 딱 믿고는 와 내가 지금 인터넷을 껐다 켰다도 못하는 나 무지랭이지만 이 도구를 하나 딱 짚고 있다 하면 이 제품으로 인해서 사람이 컨택이 되겠구나. 제품. 이 제품이 모든 사람이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이야. 여러분 화장품 뭐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쓰리빠짝짝 끌고 다니면서 화장을 안 하고 만나는 시절이지만 지금은 밥은 안 먹어도 뭐는 해요? 화장은 하잖아요. 이제는 그만큼의 에티켓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화장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화장품의 거의 싼 화장품도요 60만 원대 70만 원대예요. 그런데 76,500원이라는 이 가격으로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쓰는 거를 바꿔 쓰게끔 하는 게 힘들어요. 고정관념에 꽉 차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번만 바꿔 쓰게 하면 쓸까요 안 쓸까요? 쓴다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나도 너무나도 감동을 했기 때문에 이 화장품은 전 세계가 정말 다 바꿔 쓸 거라는 걸 이 제품력으로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샴푸라든가 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날 이때까지 마트 사장님한테 돈을 평생을 갖다 줬지만 내 주머니에다 돈 들어오는 것은 여직지에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애터미는 쓰면서도 돈은 누구한테 들어와요? 내 주머니한테 도와줘가면서 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제품을 진짜로 좋은데 싸게 팔면 돈까지 넣어준다는데 소비자들이 몰려올 거라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전 믿었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인터넷을 껐다 켰다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회장님 그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때 이 시대에 맞게 이제는 무점포 마케팅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어요? 없어요? 모든 정보가 내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김성심이 살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살 때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배워야지만 좋은 직장을 갔지만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정보를 받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늦은 자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애터미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해요. 무슨 놈은 노래방이나 하고 앉아있지, 무슨 놈은 네트워크야, 무슨 놈은 노래방이나 그냥 하고 있지, 무슨 놈은 화장품이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엄청 해요. 여러분들이 사업 시작할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불과 몇 명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버려. 저는 옛날 속담을 막 응용을 참 많이 했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운다는데 김성심 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애터미에서 3년 굴러먹어봐. 그럼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강의할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정말 바닥에서 뛰는 일이 참 힘들 거예요. 바닥에서 콩을 줍고 화장품을 쓰게 하고 정말 애터미를 정보를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일들이 여러분들은 그게 제일로 지금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회장님도 두 명 우리 동생하고 둘이 시작해가지고 보따리를 들고서 판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17명이 시작했을 때 그 회장님도 바닥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나부터 시작해서 둘이서 시작해서 바닥에서 콩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지만이 5천만 원도 받고 1천만 원도 받고 그 위로 다 올라올 수 있는데 바닥에서 콩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올라와서 그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어차피 써야 될 제품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분명히 들어오니까 내가 이것을 바꿔 쓰지 않는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게 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라는 걸 생각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당책에 여러분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요. 저희 수당책에요. 오늘 다 이 한번 듣고 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시면 오늘 한번 이거 수당책에 들었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온다는 거를 알아들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똑똑하시네. 처음 들었는데도 알아듣겠어요?
처음 들으신 분은요, 이 수상태에게 아무리 해도요, 안 들려요. 저는 뭐 때문에 시작했냐면, 그래, 회장, 나로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두 명만 다르면 무조건 A팀, B팀만 오면 다 내 거라네. 저는 PB가, 꼬랑지가 왜 거기에 붙었는지도 몰라. PB가 도대체 물건마다 PB가 뭐야? 응? 꼬랑지가 왜 제품에 거기에 붙어 있어? 근데 막연하게 이 제품이 좋으니까 회장님이 나로부터 무한 누적, 무한 인정, 진입비 거고 이런 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밑에로만 누구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밑에만 들어와서 쓰게끔만 하면 다 나한테 마트 사장님이 줄 입금을 누구한테 준대요? 나한테 준다는 거야, 나한테. 아니, 들진 않은데 그걸 왜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아,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제품하고 어떤 게 좋은지를 정확하게 화장품을 우리 거 써보고 기존의 화장품을 한번 다시 써보세요. 우리 제품을 써보고 나서 딱 놓고는 다른 제품을 분명히 써서 제품에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수상책에 돈, 나 같은 사람도 돈이 되는가. 이거는요, 한번 타보면 알더라고. 돈을 받아보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저는 30대 30에서 70 이렇게 있는데 30대 70이라도 15점, 30점으로 맞춰준대. 그럼 40만 PB가 도대체 어디로 가? 우리한테 다 준다는데 나는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똑똑하니까 이것도 질문해. 근데 그 40만 PB가 후레시 되도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엔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점수치를 주니까 엔가가 5천원 내지 6천원씩 하는데 후레시 되는 PB가 많으면 엔가가 거의 6천원, 7천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와요? 결론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시면서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대실적에서 후레시가 확확 돼도 여러분 아까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모든 PB를 해서 점수치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까울 필요 없이 대실적이 있으면 소실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대실적이 있으면 여러분 소실적은 이제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나 시작을 해서 대실적 있는 나는 조금밖에 없어. 그런데요, 요 대실적이 하나가 있는 와중에 소실적 시작한 사람은요, 나보다도 먼저 로얄 마스터 먼저 가고요, 크라운 마스터도 먼저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대실적이 크면 클수록 질투 시기 할 것이 아니라, 아, 파트너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커주세요, 커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30대 70 정도가 넘으면 여기가 그냥 70만 PB까지 안 올라오는데 여기도 대실적이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대실적은 언제가 뭐가 대실적이냐면 거의 240대 30 정도, 150 이 정도 들어와야 대실적인 거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수당책에서 알죠. 그리고 비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설명해서 이건 알았는데 앞으로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비전,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나의 비전은 어떻게 비전이 달라질까. 애터미너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본보기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본사가 지금 저기 공주에다가, 공주 다녀오셨어요? 네, 공주의 우리 본사가 멋지게 지금 설립이 돼 있잖아요. 애터미 파크, 그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애터미 호텔도 질 거예요. 그런데 본 회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회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회장님께서 하셨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뭘 걱정하냐면 내 조직, 내 산하, 내 사업 이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아,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게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그러니까 대부분도 뭐라 그래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하죠. 근데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게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이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는 결단 결의. 요게 없으면, 요거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꿈과 목표를 다시 정해야 되고요, 결단 결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애터미에 돈 안 될 소리도 많이 해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10년 동안 애터미의 정보를 안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 돈 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이 사업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5천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터미 회사 로얄 리더스 클럽 여러분들과 똑같이 회장님도 똑같이 바닥에서 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옷도 판매사 몰입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꿈과 목표 설정을 하려면 기존에 내가 했던 그대로를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임이 7개가 있었어요. 7개가 있었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5년 만에는 5천만 원을 번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하려면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했냐면 단기 목표를 했어요. 단기 목표 1년에 내가 200을 벌 것이다. 그리고 중기 목표 3년에 내가 1000만 원을 벌 것이다. 그리고 장기 목표는 5년에 내가 로얄마스터를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목표를 싹 정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모임을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1년 안에 내가 200을 벌어야 이 가정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1년 안에는 200만 원을 벌어야 돼. 몰입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처음에 초창기에 강의할 때요 경운기 시동 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르죠. 우리 나이 때는 경운기 알아요. 시동을 어떻게 하면 손으로 막 돌려야 걸려요. 그 경운기 시동 걸을 때는 처음에 힘이 들어오면 탁 놓으면 다시 걸어야 돼요. 근데 젖 먹든 힘을 버려가지고 그거를 막 돌려놓으면 시동이 쫙 걸리면은 딱 놔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여러분 애터미도 20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되려면 경운기 시동 걸릴 때 젖 먹든 힘을 몰입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200만 원이 정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몰입을 하다 보면 200만 원이 딱 되면 나로부터 시작하면 내 파트너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200만 원짜리까지가 여러분들이 최고로 고비인데 100%라고 우리 회사에서 100%를 치면 99%를 아마 오토 판매사에다가 모든 전력을 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200만 원이 정말 늘어져 버려요. 우리는 소비자가 있고 부업자가 있고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가 됐든 부업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이것을 부업으로 했든 뭐 사업을 했든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도 없이 그냥 술렁술렁술렁술렁 다니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3년까지는 절대로 돈이 큰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등산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등산 갈 때 제일 힘든 코스가 어디라고 했죠? 제일 힘든 코스가요 문지방 넘는 거래요. 저 산을 올라갈까 말까 밖으로 나 애터미를 할까 말까 할 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전달했어도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거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저는 한 달 만에 결단해서 산태까지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발을 신고 문지방을 딱 넣으면 산에 올라가져요 안 가져요? 계룡산을 가보면 저 멀리서 보면요 꼭대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애터미도 한다고 딱 해서 아이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김성심이도 성공했대. 나도 저거 분명히 성공하고 말 것이야 라고 시작을 해. 시작하는데 말같이 그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요 쉬워요. 룰루랄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쉬운데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 애터미예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 그러다 보면 아 처음에는 보여. 그래서 쭉쭉 올라가. 근데 어느 정도 반까지 등산 올라가면 여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숲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아직도 정상이 멀었는가 봐. 하다 한 1년 하다가 그냥 그만둬. 1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애터미는요
정말 그릇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애터미를 하면서 3년 동안 여기서 정말 박박 기다보면요,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수익구조에서, 비전에서 정확하게 임지를 하고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갑시다라고 해도 성공의 8단계는 나를 그것을 배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배워서 실습으로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성공의 8단계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내가 뭔가 결단을 안 했나? 그리고 목표 설정을 안 했는가? 아니면 명단 작성을 내가 안 했나? 그걸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하고 나가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매일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성공 못해, 매일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외치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성공하고 말 것이야 라고 나 자신한테 계속 내유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스폰서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덕우 우리 임페리얼님, 우리 김경숙 임페리얼님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김성시민의 밤탱이 중고 밤탱이야. 이덕우 우리 임페리얼님께서 어차피 써야 될 색품이라고 동그라미 해놓고 이 6개월 동안 와서 질문을 해도 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멍하니 앉아있는 거야. 그런 사업 설명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아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나 정말 날고 뛰는 다른 사업에서 다른 데서 했지만 잘했든 못했든 애터미 딱 출발해서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무조건 다른 사람 다 한다고 밖에서 놀 때 나는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나는 여기서 배울 것이다. 3년만 내가 애터미에서 굴러먹으면 누구 못지않게 나는 열정적으로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요, 똑똑하더라도 손톱을 감추세요. 정말 어느 선까지 여러분들이 한풀이 할 때가 분명히 와요 안 와요? 와요. 나중에 돈 벌으면요, 리더스 클럽에 오면요, 강당에 서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서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한풀이 하세요. 한풀이. 나는 이랬노라 하고. 나는 이랬노라.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누가 여러분들 짓밟거나 아무런 상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명히 나는 누가 뭐라고 내 텀에서 5천만 원 로얄마스터까지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마음을 내 자신이 굳게 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다 세미나에 있어야 돼요. 이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다 져서 밖에 나가서 안 돼 안 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세미나장에서 정말 이 앉아있는 힘든 것을,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정말 500만 원도 벌고 400도 벌고 1000만 원도 벌고 5000만 원 버는 사업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유성에서 신탄진에서 유성으로 이사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부정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다단계를 가서 다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업하시는 분이 무슨 다른 다단계 한다고 가서 막 헤매고 다니면 돈이, 애터미에서는 그렇게 돈도 없는데 거기에서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세상에 몇 억을 없애가지고 코 빠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지만요, 이 듣는 기가 정확하게 있어요. 정말 내가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다가 돈을 부자고 이자를 받아요. 예?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사람을 믿고 그렇게 사람한테 1억씩이나 투자해가지고 돈을 콧바트려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돈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시간과 기회복만, 정말 내가 경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맹하니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김성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낫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가만히 손톱을 감추고 계시는 분들이야. 언제 내가 로얄 마스터 한번 가라, 이 단상에서 내가 한 풀이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여기 다 계셔. 이 회사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정말 힘들게 과정 힘들게 일하시고 슬픔과 정말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아마 조직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인내하다 보면 여러분 이 회사에서요 장을 펼쳐요. 단상에 올라와서 멋지게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장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일하는 걸 즐겁게 하세요. 내 꿈을 꾸면서 나는 5년 후에 10년 후에 멋진 리더가 돼서 정말 김성훈 씨보다 더 멋지게 정말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강의를 하는 멋지게 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꿈을 가지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사업자가 돼서 멋지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애터미 바람이 불었고 정말 애터미는 저마다 딱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시고 분명히 3년 동안 회사 제품 수익구조 그리고 비전 나의 비전까지도 배워서 여러분 꼭 성공하기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